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 전 장병과 더불어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금부터 6.25 맞이 상승 독수리부대 장병 위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통신소회장 중위 오범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신소대장과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정원장교 조세진 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사회를 맡게 된 조인핸드에서 온 이신혜라고 합니다. 네, 잠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조인핸드에 대해서 잠시 간단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네, 저희 조인핸드는요, 스탭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된 그런 기획단체입니다. 저희는 모든 공연이나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자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앞으로 나올 청소년 팀들을 보시면은 저희 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조인핸드에 대한 소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랜드인 것 같습니다. 예. 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예, 아량으로 넓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공연에 앞서 부대 소개를 정훈장교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독수리 부대는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10월 25일 청주에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가하여서 백마고지 전투, 매봉 한석산 전투 등 전사의 길이 남을 협력한 전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의 상징물과 명칭이 독수리인데 이것은 저희 월남전 참가 시 독수리 홍길동 작전 등에 참가하여 큰 전공을 세우고 마침 작전 지역이 독수리 형상을 닮았기에 그 다음에 작전관 독수리 같은 민첩한 용맹을 떠쳤기에 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독수리 부대라 칭하였습니다. 예, 정말 멋있는 부대인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소개해주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아, 이어서 그리고 현재 저희 독수리 부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배동주 연대장님은 1980년대 육군 소율 임관하시고 특전사 13여단 중대장, 다음에 육군대학 교관 및 28사단 참모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시고 현재 백마 독수리 부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연대장님과 그다음에 공연을 주관하신 한국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 공연팀에 먼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공연을 첫 주타로 전통 국악 공연부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국악단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할 만한 실력을 갖춘 김정희 국악단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부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어서 나올 팀은요, 재즈를 보여주실 분들이십니다. 호주리 재즈 힙합 아카데미에서 성인 재즈 팀이 나와 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omebody hit the lights so we can rock a day and night. People getting down, that's right. From AM to PM.
막 나오면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아주 얼굴도 미모가 아주 저 출중하고 이 땀으로 아주 그냥 팍 땡겨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분들 못지않게 정말 예쁜 분입니다. 예,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셔서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분인데요. 정발고등학교 댄스부에서도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박예은 양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우, 예뻐요. 자, 모시겠습니다. SQ 워너비 살아야길 정말 잘했어.
나를 사랑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지난 추억이 날 붙잡고 놓치라요. 사랑하기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여기 많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원장님은 아직 소녀니까 관심 있는 분은 연대 정원과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중대 장기자랑 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온 거죠? 예, 수색중대. 예, 김민혁 3명, 왜 3명?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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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겠습니다. 예, 소개하고. 김민혁 상병의 선배입니다. 자, 팀명은 다이너마이트! 들어오세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거 즐겁게 한번 불러볼 텐데 좋은 호응 부탁드리고 열심히 했으니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좀 긴장되는데 여러분들 있어서 되게 기분이 즐겁습니다. 최고의 연대 30년대가 하나 되는 오늘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갑시다. 사박사박 소복소복 소복소복 스북스북 하늘에서 흰꽃 가득 떨어지네. 한 번 더. 사박사박 소복소복 같이
소복소복 스물스물 당신과 흰 눈 맞고 걸어가요. 아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눈물과 같은 것. 나는 정말 당신 모습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아플 것 같은 것. 나는 정말 당신 모습 사랑해요. 같이 사박사박 소복소복 소복소복 수북수북 하늘에서 흰 꽃같이 벌어지네. 사박사박 소복소복 소복소복 수북수북 당신과 흰 눈 맞고 걸어가요. 아주 즐겁습니다. 큰 박수 한번.
나이트 핫톨 벨리 댄스. 아까 제가 예고했듯이 연대 장병들의 끼 있는 장병들이 와서 즉흥 찾기 자랑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 손에 지금 여기 이게 뭔지 압니까? 예 연대님께서 주신 포상 휴가증입니다. 자 이게 포상 휴가증이 있으니까 서슴지 마시고 자기는 끼가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주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요 앞으로 질서 정연하게 일렬로 쭉 서주십시오. 뒤에서 끊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아!
하고 들어가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나왔어요. 뒤로 아 정원장교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 생각을 했는데 신혜야 네 지금요 제가 즉석 댄스 파티로 해가지고 딱 열 팀을 딱 뽑지 뭐 네 딱 열 팀이요 아 좋아요 자 음향 담당 기사님 예 신나는 음악으로 한 곡 쫙 깔아주세요 자 벌어져서 주무시대요 제가 그러면 찍으면 바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벌어주세요 자 뒤로 더. 뒤로. 배낭을 메고
제국을 향해서 구비 또 구비 깊은 산 중에 즉흥 장기 자랑을 위해서 다 수고해준 이 장병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관인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위문 공연을 위해서 여기까지 함께해준 분인데요. 그런 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혜련 양입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MI 주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와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호주리 재즈 힙합 아카데미의 무대입니다. 예, 어린이 팀, 청소년 팀입니다. 어린이 팀부터 보시겠습니다. What don't you tell me, baby? Listen up, listen up. Come on. 잘해봐
position. Make it weak till we have a religion. Playboy, holla at me later. Don't you know I'm mad as my violator? Just staring at her. I look good, so hate my hater. Me and my girls drinking with the waiter. Cheating guys already pleasing. Ladies night, don't suffocate us. If it could just be a altercation. Or I need to use a personator. I got so much ice, I even scared you.또 다른 매력이 청소년 팀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이 30년대 독수리 부대에 온 것을 너무나도 진짜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아니야.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본부중대 박준영 상병이라는 상병 박준영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다섯 곳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다섯 곳이. 내일 저희 후임병이 유격을 출발하는데 내일이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저한 장병이는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그런 따뜻한 병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강섭 일병의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중대 상병 정준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6일날 유격을 출발하는 후임 중에 생일인 후임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유격을 출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축하를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뜻밖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강섭아, 생일 축하한다. 연대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KBS보다 MBC보다 SSB보다 훨씬 수준 높은 우리 조인 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조인 핸들을 이끌고 우리 군부대 장병들 임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 밝은 사회 문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박상돈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무용을 늘 담당하시는 우리 김정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출연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6월은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했던 모든 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24일, 내일이 6.25입니다. 6월 25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으면 밝은 미래가 올 수 없겠죠. 우리는 독수리 연대는 정말 독수리가 힘차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도 힘차게 내일을 위해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땀 흘려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토록 평온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저게 포탄이 쏟아지고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회는 이 사회를 온통 빨간불로 들이기 위해서 지금도 가진 획책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수리 연대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축선인 1번 도로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연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 하나 빠졌다. 3대 대만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래, 기분 좋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는 6.25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힘차게 땀 흘려 훈련하면서 밝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밝은 병영을 위해서 이렇게 위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상돈 회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밝은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는 밝은 병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서 결코 여러분의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사회가 결코 밝은 사회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초석이 됩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모든 분들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연대사님께서 저희 청소년 문화연대 조인핸드 팀인 박상동 회장님하고 다음에 호주리 공연팀 다음에 김정희 단장님을 모셔가지고 감사장을 전달하시겠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예,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한국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 귀문화연대는 평소 문화예술활동으로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문화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적극적인 군 위문활동으로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한 바가 크며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상승 독수리 부대 장병들에게 화합, 단결의 한마당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장병의 사기를 드높여 주심에 독수리 부대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06년 6월 24일 육군 제6010 부대장 대령 배종주. 감사장 고향 국악예술단 단장 김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이런 멋진 공연을 펼쳐주신 것과 거기에 더불어 조인랜드에서 여러분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도서를 또 기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인 핸드에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독수리 연대는 낮에는 땀 흘려 일하는 부대, 그리고 밤에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독서하는 부대.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보다 더 밝은 병역, 밝은 사회,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우리 힘을 합합시다. 화이팅!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많이 아쉽죠? 네,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2006년 6.25를 맞이해서 군부대 위문 공연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저희 조이랜드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약하면서 오늘의 아쉬움은 추억으로 잘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인 공연에 출연하신 팀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오범석, 조세진, 이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